요즘 건배사하는 자리에 가면은 학사, 대학원 나온 학사 자격증 우리 받잖아요. 학사보다 높은 게 뭐예요? 박사예요, 박사. 집안에 박사가 나면 자랑이야. 박사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공사. 박사예요, 박. 나한테 밥,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는 사람. 박사보다 더 좋은 사람은? 술사. 거기에 술 한 잔 더 때려주면 더 좋아요. 술사보다 더 좋은 거? 감사.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감사보다 좋은 게? 봉사. 웬 찍사는? 봉사예요, 봉사. 봉사를 잘해서 우리 옥천이 더 좋은,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드시기 위해서 김재종 교수님 발이 부르트도록 다니신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도에서 국장할 적에 우리 김재종 교수님 덕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김혜식 의장님 손발이 맞으셔서 분명히 옥천군이 잘 사는 군이 될 텐데 거기에 봉사자 여러분들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다 커버해 주시니까 그거를 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행정의 돈으로 한다면 옥천군수 거덜나요. 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의장님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고 예산 좀 팍팍 밀어주셔서 자원봉사 활성화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올 1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모두 부자이십니다. 재물이 부자면 우리가 걱정이 한 짐이지만 내 마음이 부자면 행복이 한 짐이라고 여러분이 늘 보람을 느끼시기 때문에 표정이 좋고 마음이 부자이십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건강하시면서 더 많은 옥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실망하지 마.
아니
2018-2-73호 군복 여설자유 발공대 김정호. 귀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고마운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11월 23일 옥천군수 김재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표창배 제18-2-74호 군북자율방공대 조준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배 제18-2-75호 작은사랑봉사단 이연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교회 제18-2-76호 중부경제인연대 옥천지부 송유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배 제18-2-77호 사단복인 옥천군 모범운전자의 유재열. 이하 참여해주신 김재종 교수님께 교장장 제918호 죽창초 녹색어머니의 봉사단 박선은. 귀하께서는 평고 옥천읍 새마을 부녀의 봉사단 최은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교창장 제370 안순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통을 전달하시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참여한 나눔의 봉사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오신 공로로 이달의 은둔봉사단체로 선정되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18년 11월 23일 충청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최정호.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록회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일대센터장 장금순. 귀하께서는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봉사단 구철순. 귀하께서는 평소 자원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전개하여 참여와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 만들기 앞장선 공이 크므로 입에 고마운 뜻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8년 11월 23일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금정숙.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배 제2018-37호 향수봉사대 정종아. 이하 내용. 다음은 자원봉사 문화선택제 공단 42호 사진부분 대상 헤어사랑봉사단 김기정. 위사람은 자원봉사 문화콘텐츠 사진 및 소개 공모전에서